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산상수훈을 이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까지는 그 8개의 산상수훈 중에서 4개를 했는데요. 그 4개가 기억나시죠? 순서대로. 이번에 이 강의를 끝난 다음에는 누구나 다가 이 산상수훈을 그대로 마음속에 그대로 다 외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4개가 뭐였던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죠? 이 말씀을 깊이 항상 묵상하면 참 복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요. 이 첫 네 단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네 단계예요. 내가 주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내 하트가 얼마나 복받는 하트인가를 가름해주는 그러한 네 단계가 이 첫 네 단계인데요.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그 다음 네 단계는 좀 달라요. 이 다음 네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가 이제 이러한 그 하트를 가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 관계가 다음 네 단계예요. 네. 그 네 단계 첫 단계가 오늘 우리 보는 심령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긍휼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처음 이 네 단계를요, 처음 이 네 단계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될 때, 그 다음에 이 자비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네 단계를, 처음 네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며 이것이 내 속에서 조금씩 열매를 맺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마음가짐이 오냐면요, 이 mercy, 이 자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움틀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숙된 마음의 그 첫 단계인데요. 이 자비의 마음이란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의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을 볼 때, 예전에는, 저 사람 약점이 보이고, 실패한 부분을 보면은 꾸중해주고 싶고, 또, 이웃의 아픔을 보면은 속이 좀 시원하고, 예전에는 저희 그렇잖아요? 이웃이 고생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꽃이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런 마음이 말이죠. 갑자기 변화오면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저분의 약점을 보면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분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것 때문에. 저분의 실패를 보면은, 안 됐다. 그분의 아픔을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돕고 싶은데, 예? 나에게 저분이 이렇게 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는데, 내 속에는 용서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할까라는 그렇게 마음의 시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같이 아파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의 변화가요, 엄청난 변화예요. 여기까지 올 때는요, 이건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2단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난 비성도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아요. 2단계에 가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시각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요. 심지어는 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망치를 가지고서 때렸어요? 안 때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 그래 하면서 자비의 시각을, 용서의 시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왜냐면요, 이 처음에 이 네 단계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고 계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처음 네 단계를 하다 보면요, 이제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이 단계에서 주실 때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저 사람이 철이 없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어, 보지 못했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게, 마음이 넓어지는 게. 그러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오고, 멸시하는 것보다 먼저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가 어떤 혀가 되냐면, 정죄하는 혀가 되지 않고요. 이 긍휼의 혀, 용서의 혀가 이렇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경우도 그래. 내 자신이 예전에 저랬는데 자꾸 나와 그 이웃가를 비교하고 나와 제가 지금 정죄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 자꾸 비교하면서 주님 제가 그전에 그랬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하는 걸 보고 그래요. 주님 제가 전화할 때는 쟤보다 못했는데요. 내가 그런다고요? 주님과 대화하면서요. 예, 지금은 내 나이에서 내가 내 기준으로 보니까 마음이 안 차지만 제가 전화할 때 내가 저 20대 때 저는 저 형제보다 내가 못했어요. 예, 나는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주님 저 형제가 나보다 낫네요. 저 형제가 나보다 낫네요. 이렇게 항상 생각해 왔었어요. 바울이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도요. 이분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만난 후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요. 이분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냐면 긍휼이 없었던 시각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와 이렇구나. 이거 대단하구나. 왜 저 사람들은 모르지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 바울은요 남을 정죄를 할 만한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가끔 정죄도 좀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편지들을 쭉 보면 편지가 14개 있잖아요. 편지에 쭉 보면 편지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라는 말씀은 편지마다 하시거든 시작마다 하시고 끝에 꼭 하세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을 집어넣지라는 이분은요. 그러다 이분이 깊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신 후에 이분이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분이 63세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목베임을 당했는데 그 나이가 꼭 제 나이에 지금. 금년이 제가 63세인데요. 금년에 바울이 순교당했던 제 나이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이분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거기에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그 다음에 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긍휼이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마음에 이제 평강은 이 긍휼이 있을 때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실은 진짜 평강은 예?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이 긍휼이 있을 때 평강이 오는 이분이 이 깊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랜 아픔을 통해서 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단계에 가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긍휼이라는 이름 가지고 예컨대 사회사업을 하거나 우리 교회가요. 기독교가 NGO 그룹이나 구제사업이나 또는 전도나 또는 선교나
또는 교회 성장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 소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주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할 때에요. 거기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야기돼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지만 안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그런 일을 함으로써도 교만해지고 그러한 순수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러한 긍휼을 베풀 때에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pure 그래서 pure. 이 깨끗하다는 거하고요, clean하다는 거하고 pure하다는 말은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이 clean하다는 건요, 겉으로 볼 때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속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다 머리 제대로 하고 여자들은 화장하고 남자들은 넥타이 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클린해요. 그런데 그건 클린한 거고 이 속이 클린한 것을 퓨어하다 그래요. 순수하다 그래요. 순수. 이 순수하지 못하면요, 이 자비를 베푸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순수냐면요, 내 속에, 내 하트 속에요, 착한 마귀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성서에서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거든요. 첫째, 이 가장 더러운 마귀의 성품이 질투심이에요. 이것은 루시퍼가 가졌던 성품이에요. 질투심. 우리들에게 그것이 깔려있어요. 이 질투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마음 아프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냐면은 이간질을 해요.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질투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당파심을 가지요.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꽉 차 있어요. 나 하는 거예요. 질투가 있으니까 나에게 불리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용서도 못해요. 이것이 커지면 걱정이 꽉 차이고 좌절감이 있고 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모든 것이 남을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니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그러니까 이기주의, 이게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례히 향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웃에게 무례히 막 향한. 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가요. 특히요. 네. 이것이 우리를 차고 있는데 예수라는 하나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지만 이 속에 깊은 하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하트가 퓨어하지가 않아요. 예, 특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보면요. 왜냐하면 깔려있는 이 더러운 문화가 우리 속에 꽉 잠겨 있기 때문에요. 클리는 해, 겉으로 보면요. 십자가가 있고 교회도 크고 행사가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이 하트가 피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 형사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여, 자기 교단을 위해서,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알려져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이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이 다툼이 이게 보통 다툼이에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툼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 하트가 퓨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순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하트가 순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쓰시려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가 안에 일부 중에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쓰고 싶은데 하트가 더럽다. 예.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엄청난 용광로에다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이 하트가, 이 물질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썩어질 금도 순수하게 만들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을 분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전정 너희들은 썩어지지 않는, 너희들은 생명을 가진 너희들에게도 이걸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용광로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일을 경험케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이것을 베이라스모스라는 야고보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거나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컨대 어떤 때는 물질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건강. 어떤 때는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 하나님이 뽑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냐?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냥 불이익도 당하게 하시고 말이죠.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럴수록 이 물질들이 벗어나가면서 쫓겨나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용광로에 집어넣는데요. 그것이 잘 분리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아픔이 상처가 돼가지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이 이런 다른 부분들이 그분에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강훈련을 시켰잖아요. 예. 이분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는 주후 55년에 쓰신 거거든요. 이분이 주후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10년을 혼자서 외롭게 훈련받고 그 다음에 10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첫 10년은 혼자서 외롭게 처음에 이 네 단계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년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용광로에 집어넣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 11장에 그 자기가 어떤 용광로에 10년 동안 들어간 날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요. 내가 옥에, 그분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옥에도 수없이 들어갔다네. 우리 같으면 경찰서 감옥에 들어간 거나 맞죠. 일주일씩, 열흘씩 말이죠. 예? 옥에도 수없이 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39번씩 맞는 매를 5번이서 맞고요. 거의 죽을 뻔해요. 3번씩 퇴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얻어맞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배를 탔는데 복음 때문에 3번씩 파산해가지고 일주일씩 그냥 암흑 속에서 헤맨 고생도 해봤고요. 강도 수없이 만나고 물에 빠져 죽을 각오도 했고 광야에서 많은 강도들도 만나고 바다의 위험과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를 막 씹는 경험도 여러 번 당하고 그런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춥고 이 경험을 다 했는 10년 동안이요. 이거 하고는 그 다음에 다음 십몇 년은 더 심하게 했어요, 이분이. 예. 왜 그래? 용광로에 넣어가지고요. 이 바울, 이 하나님의 종을 말이죠. 이 아픔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이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물질이 어느 정도 제거되니까요. 같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그 이제 끝나면서 12장에 탁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다 보니까 내 눈이 밝아지더니 말이에요. 내가 삼층천 구경했다는 거예요. 삼층천.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예. 이 이물질이 딱 들어가 놓으면요. 내 속에요. 이 더러운 이물질이 있으면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눈이 희미해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걱정, 세상의 무슨 걱정, 미움이 많고 평강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의 저쪽 동네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세상에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내 눈을 가로막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 바울이요 이런 훈련을 딱 하고 나니까요 3층전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 그 탁 열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아직도 훈련 덜 끝났는데 3층전 구경했다고 폼되지 말아라. 그래갖곤 뭘 했냐면 이분이 육신의 가시를 딱 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분이 육신에 눈의 병이 있다고 꼽추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말라리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 나 이렇게 영적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 말이죠. 이것도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그거 없으면은 나중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약할 때 네가 더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더 눈이 밝아지고 이 연계가 보이고 하니까 연계가 보이는데 말이죠. 그까지 죽는 게 겁납니까? 죽으면 천하러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순결하는 게 말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상대적인 가치가 더 큰 가치가 보이는데 그까지 순결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순결해 그러죠. 예? 그렇지만 보이는 사람한테는 가치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죠. 예. 우리 주님의 그 이복 형제인 야고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엄청난 이 시험을 용광로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시험은 왜 주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문의 인자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 인자가 이렇게 해서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예? 이 인자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어떻게 이거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하트를 인내 훈련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어떤 때는 불같은 성령님으로 어떤 때는 바람같이 어떤 때는 이슬같이 비둘기같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잘라내고 순수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인내 훈련이에요. 이 물질, 이 더러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인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꾹 참고 있는 그런 인내하고 달라요. 이게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로 변해가는 예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인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인내가 계속 있게 되면요, 오래 참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인내가 다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에게나 베드로에게 내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냐.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이 변화갈 때 천국에 올라가면은 지도자 계급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만큼 천국에 내 계급이 설정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만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은 그러놓고 오래 참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이 이물질이 많이 제거되면서 나온 하나의 프라닥의 작품이에요. 하나의 산물이. 예. 그래서 사랑은 하면서요. 이 이물질이 많이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내 하트가요. 점점 예수님의 하트로 내가 이렇게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어요. 사랑은 하면서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보이는 것 있어도 다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하트로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면서 그 주권을 내가 이해하면 이해가 되면서 내가 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나 다 참으니까 평강이 다 오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니까요. 사랑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이 통이 보통 커요? 예?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저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하트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하트를 가진 사람은 크게 일어나는 걸 그냥 저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큰 그릇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트를 가지면요, 그냥 이 대범해지는 거예요. 이 대범이란 말 자체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게 보통 비밀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질구레 한 일들 주님 말씀. 사랑은 그러면서 온유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건 쪼부라기들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아까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요. 이 인내가 큰 인내를 연습한다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딱 지은도 못해요. 예? 주전 4114년 비주전 아담이 죄를 딱 짓고 창세기 3장 15절 해서 예수가 내려올 것이다 말하는 것이 그때 안에 4000년 BC 4000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4000년을 오래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동물 잡아라 그분이 나중에 나라는 걸 알려주게 4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오래 참으신 예수의 성품이. 예? 나는 이분이 승만차 때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사건을 자주 제가 묵상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항상 저는 느껴요. 피조물들이, 개미들이 나를 씹는 거나 마찬가지. 나를 꼭꼭꼭 저 자기네 이빨로 나를 발 쑤시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딱 가야바 앞에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나 대제사장 욕설을 하고 말이야. 침 뱉고 뺨 때리고 옷도 벗기고 조롱도 하고 말이죠. 자존심 다 상하게 하시도 가만히 계세요.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요. 그냥 발로 비벼버리면 끝나는 그 존재들 앞에서 다 계세요. 십자가를 또 밀어내니까 또 다 벗고서 미세요. 채찍에 얻어맞아요. 발로 비벼버리면 끝나는 존재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탁 지시군요. 아침 9시에 지셨는데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쫙 십자가에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보고 너희들도 이걸 배워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오늘 주님이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 때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야지, 안 그러면은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해야 되는데, 이 순수해지면 이점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이 순수한 하트가 되면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 물질이 다 빠지니까요. 나와의 그 장벽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여기와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은 밝아요. 이 마음의 눈도 밝아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랬지만 모세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했어요. 이분이 훈련을, 인내 훈련을 80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40년은 지도자 훈련 받고 나머지 40년은 겸손의 훈련을 했어요. 그 후에 이분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시내산으로 올려보내서 직접 만나게 하시고 십계명도 막 주시고. 왜 그래요? 이분이 영의 눈에 띄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 직접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트가 피워해지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매일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야고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하트가 깨끗해지는 이 과정을 잘 참는 자는 나중에 옳다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너희들은 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다 끝난 후에 이 하트가 필요하게 된 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계급을 높여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계급이 높아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필요해야 돼. 어떻게 그 필요함을 받을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팔복 중에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나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의 상이 큽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대별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분은 그냥 하트가 그대로 있어도 그냥 주님을 잘 섬기다가는 일반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특수한 소수 그룹은 주님께서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하트를 깨끗하게 만드는 소수 그룹이 있어요. 우리 아미 멤버들은 이 소수에 들어가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 소수 아닌 사람들은요, 소위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셔! 그런다고요. 그 복은 무슨 복을 이야기해요? 세상 눈에 보이는 복이 이런 복 받으셔! 그래요. 그러면 뭐다?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이 아멘! 할렐루야! 손 올리셔! 다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고통 받으셔! 하면, 아멘이 아니고 맨 아! 그런다. 거꾸로. 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더 고통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이 하트가 더 피워지려면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참 어렵네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용광로에 제가 들어가기 싫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 모든 게 잘 되는 것만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용광로에 있어도 그 안에서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세를 보는 내세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잘 될 때에 상대적으로 이 세상 것이 잘 되는 걸로 믿는 그러한 새로운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트를 복을 내려주셔서 약속하신 이 세상 복과 저 세상 복을 동시에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많이 받고 이 세상 것을 많이 누릴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가진 것을 저 세상을 위해서 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복된 자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초토로 여기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많은 걸 가졌지만 그것이 나를 노예화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건 가진 것이 그것 때문에 더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이시여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하트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서 씻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언정 내가 이웃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주님 앞에서 긍휼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